데이트합시다. 네? 여기는 어떻게? 전화기가 꺼져 있길래. 어? 아, 꺼져 있어요? 아, 그래서 오신 거예요? 그 얘기 하려고? 그게 아니라 데이트합시다. 네? 데이트요? 뭐예요? 이렇게 갑자기.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.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. 우리 오늘 일일 합시다. 난 그러고 싶은데 안 됩니까? 해야 돼. 그럼 가시죠. 근데 어딜 가려고? 저 천문대 처음 와봐요. 어떻게 이런데 올 생각을 다 했어요? 늦은 시간이라 딱히 갈 곳은 없고, 그렇다고 첫 데이트를 24시간 감자탕 집에서 할 수도 없고, 특별한 곳이어야 되고 사람은 별로 없어야 되는데, 이런저런 제약들을 고려하다가 늦은 시간에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곳이 떠올랐습니다. 마음에 드십니까? 완전요. 최고로 멋진 장소. 저쪽으로 가면 별이 더 잘 보이나 봐요.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. 별똥별이다! 어? 봤어요? 아, 못 봤는데. 아유, 정말. 아, 그러게 좀 빨리 좀 따라오시지. 왜 이렇게 느려요? 아유. 왜? 왜 그렇게 보세요? 그냥 미안해서. 네? 제가 느린 사람이라 미안합니다. 오준심 씨한테. 아니, 뭐 그런 걸 갖고 사과하고 그러세요? 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더군요. 뒤늦은 고백도, 첫 데이트를 망친 것도, 오준심 씨를 자꾸만 서운하게 만든 것도 모두 다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서툴러서 그래서 생기는 일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저는 느린 사람이라 오진심 씨가 원하는 속도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 나름의 속도로 한 걸음씩 다가가겠습니다. 천천히, 오랫동안. 변호사님,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저 좋아하세요? 네. 아니다.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좋아합니다. 오진심 씨, 좋아해요. 많이.